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죠. 예, 오늘 할 거는 먼저 사진 한번 소개시켜 주죠. 예, 제가 요 사진을 자주 소개시켜 주는데요. 요 사진은 왜 자꾸 소개시켜 주냐면 제가 몰랐었는데 확대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집안 이게 3남 1녀인데 3남 큰형님, 작은형님, 나, 여동생 이렇게인데 3남 1녀인데 우연치 않은 게 지금 무엇이냐면 3남 1녀 모두 혈액형이 AB형입니다. AB형 참 희한하죠? 4명이 다 어떻게 AB형인지 참 드뭅니다. 드물어 AB형입니다. 형님, 작은형님, 나, 여동생. 저도 어렸을 때 잘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AB형이더라고요. AB형. 그리고 첫돌 사진 한번 소개시켜 줬죠. 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새로운 사진은 뭐냐면 이 3남 1녀 모두가 AB형인 아주 드문 경우인데 네, 요 사진은 바로 그 제가 이 저번에 소개시킨 첫 돌이고 이건 100일 기념입니다. 100일 100일 얼마나 그 귀엽습니까?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됐다고 기념으로 사진 찍었는데 이때 여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100일 기념으로 큰형님과 작은 형님과 나 이렇게 100일 기념을 한번 찍어 본것 같습니다. 100일 기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큰 형님은 이제 애기라고 동생이라고 한번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을 한번 100일 기념으로 크게 한번 확대를 해 보았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 제 표정이 상당히 그 삐진 표정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다가 사진 찍는다고 떨어뜨려 놨더니 얘가 삐진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표정이 약간 그렇죠? 딴 데를 보고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제대로 찍힌 거죠. 제대로 이제 정면을 보고 찍은 건데 자 어떻습니까? 요걸 좀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애기 100일 된 애기 사진입니다. 100일 된 애기 사진. 예, 봤더니 여기 입술을 애기들의 특징인 입을 항상 벌리고 있죠. 이렇게 아 하고. 네. 오늘 사진도 한번 소개시켜 줬고 오늘 또 할 거는 뭐냐면 저희 사진을 정리하면서 상당히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 이 역시 그 문화별로 막 이렇게 단어전을 하다 보니까 역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대중매체 중에서 영화더라. 영화.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뭐 광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옛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없어지지 않. 절대 없어지지 않. 그 서양이나 미국이나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나라가 곳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다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그것도 파생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불변이 있죠. 변하지 않는 거.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일반 코믹이랄지 드라마에서는 조금 별로 안 쓰는 거. 드라마보다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죠. 자 근데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영어에서 온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텔레파시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사이보그가 들어간 제목도 많이 쓰는데
제가 찾은 것은 마인돈입니다. 마인돈, M-I-N-D-O-N, 마인돈이라고 해서 정신소라고 합니다. 정신소. 텔라파시, 텔라파시 등 정신 전달을 관장하는 물질의 가상 명칭. 텔라파시는 어떤 정신전, 정신을 전달하는, 정신 전달을 관장하는 물질의 가상 명칭. 그러니까 이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인 거. 그런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물질이 있다면 마인돈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해서 가상으로 명칭을 쓴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정신이 전달이 해서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뭔지 아직도 확실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텔레파시라는 거 이외에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한 결론을 내는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인돈이라는 말이 나는 거 보면 과연 그런 물질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특히 공간도 그렇고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이제 시간 같은 경우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모르겠죠. 공간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만약에 마인돈, 아주 생소한 마인돈이라는 걸 가지고 영화의 어떤 그 풀어 내려가는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저는 이제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자, 한번 그냥 해본 소리였고, 자, 우물 정자 같은 경우에 많이 했었죠. 이거 우물 정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이런 여러 가능성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해서 막 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도달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물정자에서 출발해서 an, and, check, sharp, flat, flat, grid, 그 다음에 gourmet, greed, great 까지 나왔고 hatch까지 했었죠. hatch도 격자 무늬를 새겨넣는, 격자가 들어간 단어는 이제 막 종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핵에도 있죠. 핵에도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떤 격자의 그물, 그런 거에서 핵, H-E-C-K-H-A-C, 동음 이어처럼, 그 다음에 핵도 있었고, 여자 마법사, 부죽이다, 뭐 흉악한, 늪, 소택지, 이런 거까지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핵에 대해서, 격자 무늬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전을 정리하다가 못 찾았어. 막 정리하다가 있으면 또 하나 소개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시켜 줄 거는 손가락에 관련된 거 또 하나 소개시켜 줍니다. 크림 핑겨가 있었죠. 청량 결백하다. 그 다음 핑겨 릭. 그 다음 여러 가지에서 천상연화 유아독전. 두 번째 손가락 닷. 뭐 지적하다. 핑거. 그 다음에 뭐 디지다. 그 다음 그래퍼. 그래퍼에도 S자 붙여가지고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드. 핸드에 나와있는 손표. 이것도 손가락을 이용한 것이니까. 그런 걸 저번에 소개시켜 줬죠. 핸드. 그 다음에 더블 조인트에서 이제 이중 관절, 관절이 두 개가 있는, 관절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이중 관절이 있는 손가락 따위가 잘 젖혀지는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오늘 하나 소개시켜 줄 거는 훅입니다. 훅, 손 또는 손가락이라는 어떤 숨은 뜻을 갖고 있는 훅. 많이 하죠. 훅. 훅은 갈고리. 갈고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갈고리, 훅. 갈고리 모양의 걸쇠, 옷다이, 훅. 깍지단지, 전화기, 수화기, 거리. 이런 건 많이 나오죠. 전화기, 수화기, 거리.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 다 휴대폰이라서 전화기, 수화기, 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사람이 있겠죠. 낚싯바늘. 저번에 무슨 그 곡선 같은 거 보면 이제 낚싯바늘 이렇게 끼는 거 나오죠. 갈고리, 바늘, 사람, 손님을 끌어들인, 당기는 요소, 함정, 더, 트랩. 인형부호가 있는데, 이게, 쿼테이션 마크라고 하죠? 쿼테이션 마크. 이런 것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쿼테이션 마크를 이런 의미에서 쓰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쿼테이션 마크. 음악, 음표의 꼬리, 물건을 배관하는 초승달 모양의 도구, 닷. 갈고리 모양의 곧 긴 모래 톱. 사치, 강의 굴곡부. 동식물 갈고리 모양의 돌기, 기관. 골프, 좌곡구, 야구부의 커브. 그다음 농구의 훅샷. 권투의 훅. 서핑 파드의 꼭대기, 속으로서
훅스에서 손이나 손가락을 의미한다고 한답니다. 여기 나오네요. 손, 손가락. 그리고 속으로 마약 헤로인, 마약 주사용 바늘. 미국 속으로 글 첫머리 매혹적인 문구. 회사 갑판 도광 버팀목 속으로 매춘부 후커 호커 호커 다음에 소매치기 이런 뜻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스처를 할 때 손가락을 손가락 요 손가락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갈고리처럼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피는 게 있고 이렇게 훅훅 갈고리처럼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내는 게 있죠. 갈고리란 뜻이죠. 훅훅훅훅훅훅.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손가락을 마치 굽혀서 이렇게 놓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손가락에 관련된 건 훅입니다. 훅. 속뜻이 손가락이 달렸죠. 그리고 이제 제스처 중에서는 이게 손가락을 굽혔을 때 긁는, 긁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훅, 손가락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물고기 관련, 물고기 관련해서 히치를 하나 소개시켜줬죠. 소나 말을 매다, 술에 딸 연결하다, 뭐 결혼시키다, 갑자기 획 잡아당기다 등등. 근데 잉어까지 작은 물고기 두 번째도 있고 히치하이크를 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거는 물고기에 관련된 것이었죠. 이번에는 HOCK, 학입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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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HOCK, 학. 첫 번째, 네 발 짐승이 뒷다리 무릎, 뒷다리 복사뼈 관절. 두 번째, 닭의 무릎, 돼지 다리살, 속으로 발. 위에 거는 잉어과의 작은 물고기의 두 번째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속으로 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 학.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 학. 발음이 그거랑 비슷하죠. 학. 그 다음, 몸멋의 무릎, 힘줄을 자르다. 아주 그, 머더. 어머니, 엄마나 어머니, 어머니에 이은 또 무서운, 무시무시한 단어죠. 학, 학. 몸무게 무릎 힘줄을 자르다. 잘라서 불구로 만들다. 아킬레스 건을 자른 날지, 무릎에 있는 힘줄, 십자인대를 끊은 날지, 잘라서 불구로 만들다. 영국에서는 라인 지방의 백포도주. 발도 나왔고, 또 포도주가 나오네요. 아주 그냥 짝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어로 저당 잡히다. 이건 영화에서 많이 나온 거. 예전 영화를 보면은 무슨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찾아가는 뭐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담보비, 부채, 교도. 그러면서 교도소도 나오고, 빚이 있고, 담보도 있고. 요 세 번째 뜻을 다 보여주는 게 예전 영화를 보면은 나온 것 같습니다. 폰이 있죠. 폰, 폰, 폰 저당 잡히다. 미국 속으로 몸을 괴롭히다. 또는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잉어과의 작업과 히치에 의해서 오늘은 속뜻이 발이 들어있는 학, 학입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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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자,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구어는 지난번에도 새로 하기로 했죠. You are what you think. 예, 이어서 뭐, you got a mate, 뭐, you can think, what, 뭐, you can think, 뭐, 그런 거 많이 썼고, you are what you eat, 뭐,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지난번부터 stop making a fuss, 법석을 떨다, 소란 피우다, 지랄하지 마 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소개시켰죠.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걱정 당황하지 마, 겁먹지 마 그런 뜻입니다. Don't panic, panic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panic, 공황 상황인데 don't panic 하면 겁먹지 마, 뭐 쫄지 마, 뭐 당황하지 마, 뭐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 겁이라는 건 치킨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Don't be a chicken 하면 겁먹지 마, 그런 겁쟁이처럼 있지 마 그런 뜻이 있죠. Don't be a chicken 더 많이 쓰이겠죠. Don't panic도 봤더니 쓰이는 것 같습니다. Don't panic, panic, 쫄지 마, 겁먹지 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동음이요. 동음이면 많이 알고 있는 드립, 상당히 많이 써먹죠. 이건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소개시켜주겠지만 이거는 뭐 써먹고 계속 써먹고 없어지지 않는 거 없어. 마치 언어처럼 계속 써먹는 거 드립. 드립이라고 물방울이 듣다. 물방울이 듣다라고 하더군요. 물방울이 떨어지다. 근데 DRIP가 아니고 DREP. 영어에 있어서 그 모음의 장음 단음은 거의 동음어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R이나 L 같은 것처럼. 그래서 드립 하면 그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드립 드립해서 물방울이 됐다. 그 다음 드래그. 우리가 많이 하는 드래그 상당히 많이 써먹는 거죠. 거의 그 필수적인 그 단어가 있는데 DRAG의 드래그. 무거운 것을 끌다. 드래그. 아주 그
바보를 의미하는 의미 상당히 많이 쓴 거. 이것도 상당히 뜻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DREG입니다. DRE 똑같이 drag.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 앙금, 쓰레기 같은 사람 소량. 조금을 나타내는 이 속뜻이 조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도 상당히 많은데 썩 좋지 않은 뜻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뜻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drag.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축구 같은데 뭐 드리블 한다고 하죠? 드리블. 그때의 드리블입니다. 나는 이거는 동음 이유는 아닌데 발음이 비슷해서 DRIBBL입니다. 드리블. 드리블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떨어지다. 스포츠에서는 공을 드리블하다. 그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똑같은 그 알파벳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또 하나의 그 동음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리 꽥꽥 덕입니다. 덕. D-U-C-K. D-U-C-K라는 오리라는 그 떡이 있고 D-U-C-T가 있습니다. D-U-C-T. 떡. 떡. 도관, 송수관, 잉크, 홈통. 어떤 관, 통, 튜브. 튜브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떡. 그런 뜻이 있네요. 떡. 떡.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오늘 소개시켜줄 그 일반 교양. 그냥 특정 어떤 문화와 관련이 없는 거는 일반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양을 빼든 그냥 일반이죠, 일반. 자, 그래서 그걸 소개시키면 그 좀 의미심장한 단어도 있고 드림 머천트에서 드림 머천, 드림, 꿈, 머천, 장사, 꿈을 파는 장사, 드림 머천, 대중에게 꿈을 파는 상인, 영화 제작자나 소설가, 광고업자 등 어떤 우리가 보는 엔터테인에 모두 해당되겠죠, 엔터테인에 관련된 드림 머천, 드림 머천, 다음 드림 워크, 드림워, 꿈 작업, 꿈 일, 정신부서, 꿈 작업, 잠재의식을 꿈의 내용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아,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꿈의 내용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그럼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dream work.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꿈 작업, 잠재의식을 꿈의 내용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Dr. Feel Good. 이건 어떤 그룹의 노래 제목에도 있죠. Dr. Feel Good. Dr. Feel Good 그랬더니, 뭔가 봤더니, 뜻은 환자를 기분 좋게 하려고, 각성제를 처방한 의사, 또는 기분 좋게 해준 사람.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의 뜻도 있고, 각성제를 처방한 의사. 각성제는 아무나 이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니까, 환자를 기분 좋게 하려고 각성제를 처방한 의사를 Dr. Feel Good이라고 한답니다. Dry and Dusk. Dry, 마르다, as dusk. Dry and dusk가 아니고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형용사는 지나치게 학구적이고 재미없는 학자, 무미건조한 사람. 영국 소설에 나와있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dualism. 이원성, 이중성. 철학적으로는 이원론, 종교적으로 보면 선악의 이원론, 육체, 영혼의 이원성. 심리, 심신 이원론, 음악, 화성적 이원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 이원론에 딱 맞네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 육체면 육체, 영혼이면 영혼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원성. dualism. 다음, 더커. 발음이 재밌죠? 더커. 니가 더커. 더컷. 더컷. 더커가 아니고 더컷입니다. 더. D-U-C-U-T. 옛날, 유럽 각국이 더컷, 금화, 은화. 더컷은 돈으로, 속으로 돈, 현금, 속으로는 표 입장권이라고 한답니다. 표 입장권도 다른 데 있는데, 다음에 더커가 있습니다. 더커. 니가 더커? 니가 더커, 그래. 니가 더커. 첫 번째는 잠수부. 잠수자, 그럼 잠수부. 농병아리 따위. 잠수부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리사육자, 오리사냥꾼. 더커. 그 다음에 더디가 있습니다. 더디. D-U-D-D-Y. 더디. 스코틀랜드에서 누더기를 입은 너덜너덜한. 다음, 듀드가 있습니다. 듀드. D-U-D. 젠치하는 사람. 멋쟁이 맵시꾼. 댄디. 미국 서울어. 미국 동부의 도회지 사람. 미국 서부에서 목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농부 사람. 관광객. 다음, 미국 서울 놈. 녀석. 당신 자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자, 오늘 소개시켜줘. 또 하나. 그, 물에 관련된 것이나 물에 관련된 것. Dream analysis. 꿈을 분석한다. 정신 분석에선 꿈 분석. 꿈을 분석하는 내용은 그 성경인가 어디에 나오죠?
꿈을 꿨는데 꿈을 뭐 해석한다든지 뭐 그렇게 꿈 애널리스트, 꿈 분석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드레싱 룸. 드레싱이 기독교에서 쓸 수도 있고 뭐 천주교에서도 쓸 수도 있는데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드레스라는. 근데 여기에 드레싱 룸이라고, 드레싱 룸인데 이 해석하는 거 보면 화장실이 들어갔을까? 화장실이 들어갔을까? 일단 한번 여기다 분류를 해봅니다. 편의상. 극장이 분장실, 갱의실, 침실이 화장실. 극장이 어떤 분장실. 분장실 같은 거면 아주 거울이 있고 양옆에 어떤 그 백열등 같은 게막 비치면서 분장을 하고.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드레싱. 드레스에서 파생된 거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침실에 화장실. 우리가 잠자는 방 안에 화장실 조그만 게 있다. 화장실에 딸린 침실, 드레싱룸, 드레싱. 그다음 드랍시, 수종증, 물고기 수중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수중이라고 했으니까 물고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드롭소필리아, 파리가 나왔네요. 곤충 초파리, 초파리, 초파리. 자, 드디어 드럼. 상당히 자주 쓰이고 거의 얼굴이나 그 물과 같이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는 거죠. 드럼, 주자. The drums, 관현악 따위 드럼북, 속이 핀 나무, 또는 물건, 속이 핀 나무나 물건. A drum, the drum, 북소리 비슷한 소리, 북 모양의 것. 원통형이 용인 창 많이 나오죠. 드럼통이 원통형처럼 생겼으니까. 원통형의 용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드럼통. 동물 북 모양의 기관, 북 모양의 기관, 공명기관. 불의 같은 거겠죠. 뭐 해부는 중이, 구이, 고막. 고막도 그렇고, 고막. 기계 원통형 북, 고동, 고형 활자. 건축 돌기둥의 일부를 이루는 북 모양, 석재, 돔. 돔도 그렇고, 돔을 버티는 원통형이 박재. 드럼피쉬라고 해서 그 북소리를 내는 고기 같다고 하네요. 18세기, 19세기 초 유행한 야외. 그후 유행은 오후의 다과에 컴퓨터 자기 드럼, 매그네틱 드럼, 속으로 집, 하숙, 아파트, 나이트클럽, 매춘굴, 교도소의 독방. 근데 여기 보면은 속옷에서 쓰이는 아파트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플랫에 있죠, 플랫. 이것저것 막 겹치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집도 나오고, 교도소의 독방, 오스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 경마 등의 예상, 기관총의 원반영, 탄창, 오스텔, 방랑자의 짐꾸러미. 그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면 북 드럼을 치다, 둥둥 울리다, 둥둥둥둥둥 율동적으로 치다, 발로 쿵쿵쿵 거리다, 손으로 탕탕 치다, 나는 새 비행기 따위가 북치는 듯한 소리를 내다, 붕붕붕 날개짓하다. 그러니까 붕붕 날개짓 하는 것까지 또그 응용이 되죠. 붕붕 날개짓 하는 그 벌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 응용되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북을 치며 돌아다니다, 요런스럽게 선전하다, 흥미를 일으키다, 권유하며 다니다, 소를 쓰고 연구소 차를 달리다, 북드럼으로 곡을 연주하다, 북이나 드럼, 컵 가지고도 막 하고 리듬을 잡다, 북을 치듯이 쿵쿵거리며 들이다, 북을 치면서 몸멋을 불러 모으다, 보집하다, 업을 쓰겠죠. 몸멋을 시끄럽게 되풀이하다, 주입하다, 강요하다, 인투, 드럼통에 넣었다고 스트라이 몸에게 정보를 주다, 경고하다, 연구소로 도둑이 집이 비어있는 확인하려고 문을 노크하다, 배를 울리다. 요거 재밌죠. 도둑이 집이 비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노크하다. 보통 손님이 어떤 방문할 때 노크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 집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다음 배를 울리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폭이 좁은 길게 이어진 언덕, 길게 이어진 폭이 좁은 언덕, 지질로서 드럼린, 지질 빙태구, 드럼린, 빙하의 침전물로 형성된 타원형. 제가 저번에 예전에 사진을 막 찍었었는데, 그 안드레아 거스키라는 그 작품을 딱 봤더니 언덕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언덕 주변에 빙태구처럼 생긴 어떤 물웅덩이가 있었죠.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붕 날아가는 어떤 드럼이라는 어떤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사진을 딱 찍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작품 상당히 비싸죠. 그 다음에 드라이 하우스, 탈의실, 건조, 탈의실 많이 나오죠, 탈의실. 다음 드라이 스톤, 벽 따위가 시멘트, 모르타르 따위를 쓰지 않는 자연석의. 다음 DT라고 해서 성서에서 듀더라노미에서 신명기, 구약 성서 중에 한 책, DEUT라고 합니다. 그 다음
dual 있습니다. dual, D-U-L, D-U-A-L, dual, dual, dual. 둘이 둘을 나타내는 이중의 두 사람 또는 두 개, 두 개로 된 철학 이완적인 이중 성격이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문법. 양수의 양수형의 형용사 문법, 양수 양수형, 고대 영어, 아라비아 등에서 둘 또는 한 쌍을 나타내면, 둘 또는 한 쌍은 두 개로 되었으나 두 개가 한 쌍인, 세 개가 한 쌍인 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은 도로를 왕복 분리 도로로 만들다. 그 다음 DUB, 덥이 있습니다. 덥, 덥도 심심찮게 많이 쓰죠. DUB, 덥, 덥, 듭, 듭 또는 덥. 나이트 자기 수여식에서 몸모서 어깨를 겁는 두드려 나이트로 삼다. 나이트 자기를 주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 몸모시라는 별명 호칭을 붙이다. 몸모시를 몸모시라고 부르다. 가죽 목재를 매끈하게 하다. 머무르다. 영국에서는 낚시, 파리 낚시를 달다. 낚시를 그냥 다는 게 있고 파리 낚시를 다는 게 있죠. 양계 어린 수탉이 벼슬 자르다. 미국 두 번째 미국 캐나다 수고로 서투른 사람, 솜씨 없는 사람. 신참 담배. 담배라는 뜻이 들었는데 담배라는 뜻보다는 어떤 파리 낚시를 하다라는 데 어떤 또 중점을 두죠. 찌르다, 쑤시다, 북을 둥둥 치다. 여기 북을 둥둥둥둥 치다가 있네요. 골프. 공을 잘못 치다. 시험 따위에서 실수하다. 명사도 찌르기. 북을 둥둥 치는 소리. 북을 둥둥둥 울리니까 담배라는 것보다 이쪽에 더 가깝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화 필름 따위를 다른 언어로 번역 녹음한 더빙하다. 더빙할 때 많이 더빙하다. 다음에 필름 테이프에서 대사 음악을 추가 녹음하다. 다음 녹음한 것을 복사 녹음하다. 녹음한 것을 또 복사 녹음하다. 다음에 테이프 음반 따위를 복제하다. 명사로서는 새로 추가된 음향 효과음 재녹음한 소리 번영 녹음 더빙.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에서 웅덩이. 다음 푸들이요. 퍼들, 퍼들. 여섯 번째로는 속으로 다음 수거에서 쓰다. 더빙 전액 지급하다. 기부하다. 다음 Duckfish, D-U-C-K-F-I-T, Duckfeet, Duckfeet에서 고로 발끈하다, 분통, 뼈성, 응키 놀라는 거, 하고 놀라는 거 있죠, 하고 발끈하다, 분통, 뼈성, Duckfeet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